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KBS 수신료 분리징수권이 이제 마무리 펀치 하나가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재가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TV 수신료 분리징수 내일 오늘이죠. 12일 이제 공포됩니다. 그렇지만 당분간 현행처럼 동시에 청구가 되고요. 일정 시점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분리징수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윤 대통령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에 대해서 국무회의를 지금 통과한 상황인데요. 리투아니아 나토 회담이 열리는 그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전자결제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지금 사태가 그야말로 지금 구분능선을 향해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KBS 내부적으로는 설마 뭐 그래도 이 큰 조직이 사라지게 하겠어? 뭐 폐업하겠어? 망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갖는 그런 임직원들도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위기의식을 지금 실감하고 뭔가 지금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뭐 동분서주 백방으로 뛰는 어떤 그런 인사들도 있고요. 그 내부적으로 KBS가 지금 두 쪽이 났다 할 정도로 민노총 산하 그 노조를 중심으로 한 오히려 이제 정부 여당을 향한 도발을 하는 싸움을 이제 시작한 그런 그룹이 하나 있는가 하면은 그들을 또 이렇게 대항해가지고 이제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자라고 외치는 일단의 목소리가 있죠. 근데 그걸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이미 늦었다라는 것도 있고 아니다. 지금도 뭔가 조금 새로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KBS를 혁신할 수 있다면은 다른 길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는 있다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KBS 사태가요 생각외로 이슈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크게 주목을 이제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도 이것보다도 후쿠시마라든가 저 양평 저 고속도로 건이 훨씬 더 두드러져 있죠. KBS 건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 한 10 정도 된다 그러면은 후쿠시마는 그 뭐 여러 배입니다. 그 뭐 5배, 10배 이 정도의 파괴력을 지금 갖고 있죠. 양평도 그렇습니다. 양평이 지금 후쿠시마를 넘갈 정도의 큰 어떤 이슈가 된 거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여야 간의 정치 지형이 바뀐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KBS가 완전히 그냥 샌드위치 되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슈화가 안 되다 보니까 좌파들이 조직적으로 KBS에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죠. 자기 코도 석잔 겁니다. 전부 뭐 양평이다 후쿠시마다 여기에 지금 들러붙어가지고 뭐 아각거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속에서 KBS 스스로도 벌써 느끼고들 있는 거죠. 여기는 MLB 파크라고요. 주로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를 다루는 그 게시판이 하나 있는데요. 불펜이라고 투수들이 이제 공을 던지기 위해서 연습하는 곳을 불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기하면서요. 그 불펜에 보면 여기 자유 게시판 같은 성격인데 이런 게 하나 올라왔어요. KBS 아군이 아무도 없다. 여기 최근 조회가 일어났던 이 7월 11일자 게시물인데요. 그러면서 조선일보 관련해가지고 이런 글을 이렇게 같이 이제 첨부했더라고요. 아군이 아무도 없다. 민변 변호사 불러 긴급 토론회 연 KBS 민노총 노조. 이 KBS가 자기 자신들의 살 길을 모셔가기 위해서 외부의 우호 세력을 뭐 이렇게 나름대로 규합하려고 애를 이제 썼다 그래요. 그렇지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원래 KBS 그 좌파 노조와 친했던 인사들끼리만 소수 모여가지고 서로 걱정하고 뭐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런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달리 말하면은 KBS 상황이 KBS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KBS는 정말로 윤 대통령 결심 여하에 따라서는 KBS 2와 1이 이제 분리가 되고 KBS 2 같은 경우는 민영화로 가고 KBS 1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은 폐방될 가능성도 있어요. 폐방. 물론 극단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요 KBS 지금 언론 노조가 수신료 전국에서 아주 뭐 급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주위에 아군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인데요. 이제야 이제 피부에 와닿는지 아우성 뭐 난리가 난 상황이죠. 그 중에서도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 평소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진보 좌파 진영, 그 정치 집단의 방어가, 지원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비교하면 생각보다 미적지근한 모습에 KBS 내부 노조가 민노총 노조가 가장 당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더해 이제는 또 이 양평 고속도로 거리 터지면서요. KBS 자체가 완전히 사이드로 밀리는 겁니다. 지금 좌파로부터도 이게 별로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민주당이나 진보당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자신들이 쥐고 흔들 수 있는 방송, 자신들의 선동 매체, 자신들에게 돈이 되는 방송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진짜 오리지널 공영방송은 사실 저들 좌파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말로만 국민의 방송이지 실제는 자신들을 위한 홍위병이 되어 달라는 거죠. 자신들을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정부 여당, 지금 현재 정부 여당 보수, 애국, 자유, 우파 이쪽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라 이걸 원하는 거죠. 저들은 KBS가 정상화되어 가지고 진짜로 중립방송, 공정방송 이런 거 해버리면 자신들은 오히려 불리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이 좌파들은. 그리고 자신들의 홍위병이 뭐 안 될 바에야 뭐 별로 관심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원래 진짜 공영방송은 아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요. 저들이 걸핏하면 뭐 스스로를 진보라고 합니다만 그 좌파들이 어차피 목숨 걸고 어찌어찌 수신료 전국을 그들이 이제 방어해냈다 칩시다. 그렇더라도요. 윤 대통령이 이제 새로 방통위원장 뭐 이동관이 지금 유력하다고 합니다만 방통위원장 임명하고 KBS 사장 교체 이제 뭐 거의 이제 교체되는 거죠. 하고 나면 그 자신들이 장악했던 그동안 좌파 정치권이 정치 세력들이 장악했던 그 KBS의 극단적으로 편향된 모습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공정방송, 국민의 방송, 중립방송을 하게 되면은 좌파만을 위한 그런 방송이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런 것도 그들은 원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자, 때문에 굳이 거기에 KBS 정상화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KBS 구하기 해봐야 어차피 자신들 표는 안 된다. 이미 끝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된다. 윤 대통령 들러리 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자신들에게 실효적인 효과가 있는 후쿠시마라든가 이 양평 고속도로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자, 원래 이제 좌파들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면 딱 따라붙고요. 이익이 안 되면 가차없이 내칩니다. 이게 좌파의 생리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진짜 공영방송으로 변모하느니 차라리 사라지는 게 망가지는 게 폐업하는 게 낫다 이런 계산을 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 그림이 나중에 선동하기에도 좋죠. KBS가 만일에 없어진 경우에는 결국 이제 이 정부 여당을 향해서 뭐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빌미는 되는 거죠. 사후 약봉문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 소재 하나를 그들이 이제 갖는 거죠. 자, 아무튼요. 고액 연봉에 강남 아파트에 자식들 미국 유학 이게 이제 좌파들의 민낯인데요. 자, 정치와 언론의 유착을 통한 권언 유착 혹은 정언 유착이라 그러죠. 그런 걸 통한 정치권 진출, 고위직 싹쓸이 등등 어쩌다 좋은 시대에 만나 한 시절 정말 즐겁게 보낸 뭐 586, 요즘은 86세대라고 합니다만 90년대 학번 KBS 언론 노조원들 그들의 시대도 이제 저물고 있다 이런 어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때 우리 사회의 그 왜곡된 기울어진 운동장의 혜택을 이제 입으면서 자신들의 직장에서 노조를 등에 업고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힘과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아무튼요 공영방송 KBS라는 조직은 소위 저들 종북 좌파 혹은 좌익들이 골수까지 탈탈 털어먹은 그런 조직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드디어 가시밭길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586들이나 운동권들이 장악한 조직은 항상 그 비슷한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데요. 남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조직을 온갖 선동과 협잡, 음모, 협박, 집단 행동 같은 것을 통해 일단 조직을 장악한 다음에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영양소, 영양분들, 꿀 이런 것을요 바닥까지 싹싹 다 빨아먹고 다 긁어먹고 다 핥아먹고 나서 재기불능으로 망가뜨린 다음에 이제 그것을 버리고요 다른 숙주를 찾아 떠나는
그런 행태를 그동안 보여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목격을 해왔죠. KBS도 결국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지금 KBS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빈말이라도 희미한 면피용이라도 공정한 보도를 주장하며 반성하는 언론 노조는 민주당 정치인이 없다는 것. 정말 이건 예상된 것이지만 충격입니다. 단 한 명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기 반성을 하는 그런 민노총 조합원이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 그 정치인도 없는 것 같고요. 자,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은 운운합니다만 그것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공영이든 공정이든 공익이든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제 저들이 이번 KBS 사태를 통해서 이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댕이질만 한 거죠. 주댕이질만. 실제는 없고요. 자, 아무튼 좌익이 장악하고 기생충처럼 쪽쪽 빨아먹었던 그 조직, 이념, 명분, 정당들이 모두 같은 최후를 맞이할 겁니다. 결국에는 이 나라가 이제 애국 보수 혹은 자유 우파의 정신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에 이르러서 이 정상화를 상당 부분 지속을 시켜놓을 것으로, 물론 완성을 시키면 좋겠습니다만 5년 단임이 갖고 있는 시한적인 제한들, 제약 조건 때문에 100% 완벽하게는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100%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중이죠. 총선이 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총선에서 크게 이기기만 하면은 국가 정상화는 거의 이제 100%에 도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아무튼 KBS는 국가 정상화의 그 상징적 이슈의 그 첫 관문이 아닌가. 이 거대 조직을 이 국가 안에서 보더라도 KBS 정도 되면은 그야말로 거대 조직이죠. 가장 큰 조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만일에 윤 대통령이 그 뚝심과 강골 기질로 이걸 정상화시킨다 그러면요, 나머지 국가 정상화 이슈 혹은 그런 목표물도 쉽게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아군이 아무도 없다. KBS가 지금 고립 무원을 느낀다 그래요. 이미 때는 늦었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만 글쎄요. 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